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2만 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종식물원이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600명이었어요. 600명이었는데 지금 1년을 거의 가까이 두고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2만 명이 넘어선 거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만 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일 많이 키우는 아이들이 사실은 수국이에요. 저희가 지금 뭐 여기 커다란 하우스에도 꽉 찼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판매하는 아이들이 수국이고요. 저희는 수국을 또 뭐 꽃도 파란색으로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거는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정말 다들 어려워하셔요. 뭐 저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 만큼 지출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저렴한 거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는 수국을 좋아하시는데 수국값이 비싸니까 망설이시는 분들 위해서 저렴하게 수국을 공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수국들은, 저희가 생산하는 수국들은 다 이름이 있는 수국입니다. 기본적으로 흔한 이름 없는 수국들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그런 수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키운 아이들이 20cm 화분이에요. 보통 7, 7화 불리는 화분들이고요. 커다란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당 10,000원씩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이벤트죠. 감사 이벤트고 이 아이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할 건데요. 지금 이 아이는 엔드레스 썸머 오리지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늘색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국이 엔드레스 썸머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이 아이 때문에 당년지 개화 수국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원종의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시는데, 꽃을 보시는데 풍성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박스에 두 개씩 들어가요. 이번에 유튜브에서만 진행을 할 거고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개 주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2만 원인 거죠. 그리고 택배비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두 개씩 주문을 하는 거고요. 만 원씩 판매를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만 원씩 두 개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면 2만 원인 거죠. 이 아이는 코튼 캔디고요. 이 아이도 만 원씩 판매합니다. 키우시는데 뭐 베란다에서 키우실 수도 있고요. 우선은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너무 강인한 햇빛 아래 두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다 보면 꽃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그늘에 키우셨을 때 꽃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다가 심으시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무 이제 그 수분 증발량도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햇빛이 하루 종일 드는 곳에 키웠을 때 분명히 물기가 있어요. 축축한데 시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을 돌리면 다시 다음날 반듯하게 일어서요. 그만큼 이제 수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만 반음지에서 잘 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첫 해에는 땅에 심으시고 뿌리가 활착하는 데까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경우는 꽃이 형성되려고 할 시기에 끝순이 타버리면은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끝순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반음지에 보관하셨을 때, 반음지에 심으셨을 때 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똑같이 키우셨지만 꽃을 볼 수 있고 꽃을 볼 수 없고도 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실 때는 장마 전에는 영양분이 많아야 돼요. 영양분이 많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잘 크거든요. 그리고 꽃 형성도 잘 돼요. 영양분 중에서도 질소, 인산, 가리가 있는데 질소만 많이 주면 또 웃자라기만 해요. 열매를 형성하는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웃자라기만 하면 꽃 형성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복합으로 들어있는 영양제,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끝순 꼭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꽃이 안 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꽃이 너무 늦게 펴요. 한 10월 달에도 펴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완전히 다 죽고 뿌리에서 올라온 아이가 10월 달에 꽃을 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꽃이 늦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은 계속 꽃눈이 형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끝순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햇빛에 끝부분이 타버리면 꽃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순이 마르지 않게 조심해 주신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상 이 화분을 집에 받으시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을 흠뻑 주시라고. 왜냐면 택배가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분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왜? 가는 동안에 잔뿌리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받으시면 물만 흠뻑 주시면 돼요. 물만 흠뻑 주시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다시 잡으면서 안정화되는 기간은 보통 식물들이 4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땅에 심고 45일 정도 돼야지만 이 아이들이 뿌리를 땅에 활착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45일 정도는 꾸준하게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혼자서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 더 이쁜 꽃,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꽃의 크기는 항상 영양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족했을 때는 꽃도 커지지만 영양분이 적을 때는 꽃이 작아져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식물은 이렇게 보시면 잎이 녹색이 진한지 연두색인지에 따라서 보여요. 연두색이 강하면 쭉 자라고 있는 거고요. 녹색이 진하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연두색이 진하죠? 연두색이 진하다는 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녹색이 진한 건 성장을 멈춘 거예요. 성장을 멈췄다는 거는 이제 내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추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꽃을 피운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을 키울 때는 영양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더 이쁜 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과잉되게끔 주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 아이들한테 물을 매일같이 줍니다. 매일같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가물었다 물을 흠뻑 줬다 가물었다 흠뻑 줬다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식물한테 생긴 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거를 내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게 좋고, 물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종이컵으로 한 두 컵 정도는 줄 거예요. 화분을 들어봤을 때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물을 흠뻑 줬을 때의 무게감, 그렇지 않고 얘가 메말랐을 때 무게감은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 가벼우면 물을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고, 가벼우면은 물을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고, 단축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더 빨리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거는 항상 충분히 흠뻑 주시는 게 좋고, 배수는 어차피 잘 되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르기거나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을 쓰시지 않는 이상은 물을 흠뻑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수국 잎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사실 저희는 정원 식물이에요. 정원 식물이다 보니까 항상 약을 많이 자주 주면서 깨끗하게 키우지 못하거든요.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항상 병해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실내 식물처럼 잎을 깨끗하게 항상 보존하지 못해요. 하다 보니까 잎에 이제 상처 자국이나 이런 벌레들이 이제 집을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연약할 수도 있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게 이제 수국인데요. 그만큼 또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보통 보시면 점이 이렇게 생긴 게 간혹 있어요. 원형으로 점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벌레가 집을 빨아먹었어요. 침을 놨다고 그래야 되죠. 사람이 모기 물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모기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물린 자국이 상처가 생겨서 그게 이제 이렇게 검은 반점으로 동그랗게 생겨요.
그건 벌레들이 이제 침을 났을 때, 집을 빨아먹었을 때 생기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정말 그 약을 번복을 하지 못해요. 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을 약을 준다면 깨끗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자주 주질 못해요. 그리고 약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게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빨아먹은 자국이 있고, 또 하나는 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하고 이런 아이들은 입이 모양이 약간은 울긋불긋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운송 과정에서 서로 스치거나 바람에 이제 많이 불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입 모양이나 입에 타는 것처럼, 병이 온 것처럼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잎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하나의 이제 증상이거든요. 입에 상처가 났을 때는 노화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화로 인해서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흉터처럼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했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한 자리에 있을 때는 반점이나 색깔이 좀 푸른빛이 아니라 노란색 쪽으로 변하기도 해요. 정말 그늘에서만 키우면 되게 깨끗해집니다. 되게 이뻐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늘에서만 키운다면 이 아이들이 정원에 식재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대로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해요. 햇빛을 하나도 못 보던 아이들이 정원으로 나가게 되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햇빛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햇빛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잎이 때로는 깨끗하지 못해도 좀 더 정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잎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깔끔하지 못하다. 왜? 정원에 나갔을 때 버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적응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명이 되면서 이벤트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수국이 왜 갖고 싶은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10분에게요 앤더슨 모 오리지널 하나씩을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농장을 정리하면서 구석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여기다 꺼내놨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이 이곳에서 좋은 아이들을 골라서 10,000원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아까운 것도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냥 마음 비우고 농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 10분 저희가 앤더슨 오리지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을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뽑을 건데요. 아마 댓글을 다실 때 좀 더 이분은 꼭 드려야겠다 직원이 선택할 겁니다. 3만 명이 되면 또 다른 할인 행사 이벤트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세종식물원의 6차 오프라인 강의를 안내 드립니다. 수국 삽목 및 번식 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6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묘목 교환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 부탁드립니다.